추석 명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슬슬 걱정이실 텐데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13%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 차례상을 차릴 경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3%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물 등 총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내용을 보면 과일과 육고기, 생선 등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36개 품목을 6, 7인 가족 기준으로 구매한 결과 전통시장은 19만 2,676원, 대형마트는 22만 1,285원이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3.9% 상승했고 대형마트는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저렴했습니다. 자치구별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서대문구와 서초구, 중랑구가 평균 21만 원대로 높았습니다. 반면 용산구와 동작구, 동대문구는 평균 16만 원대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한편 공사는 사과와 배, 단감 등의 경우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냉해와 낙과 피해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또 동태와 명태포는 예년에 비해 수입량이 크게 줄어들고 물오징어도 어획 증가량이 크지 않아 강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배추와 무 등은 추석 성수기에 맞춰 집중 출하되면서 물량이 양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천선입니다.